헬로 월요일 안녕. 아, 또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약간 지금 월요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약간 힘이 없는 상태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운 노래와 저희의 즐거운 리액션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섰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노래가 나왔나. 제가 아침에 딱 봤는데 바로 블루페이스의 타티아나 리믹스인데 바로 피처링 카디 B입니다. 저는 블루페이스 분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파란 얼굴 분이신데 네. 이제 카리비가 피처링 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블루페이스를 모르니까 일단 블루페이스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블루페이스 가봅시다. 위킷 타임. 블루페이스가 별로 이게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간략하게 서머리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루페이스 본명은 조나탄 포터, 그리고 1997년도생이고요. Yeah. 그리고 블루페이스 블리뎀이라고 이게 랩 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이분은 아메리칸 래퍼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출신이에요. 오, 또 캘리포니아 저의 연관이 많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okay. 가장 많은 구독자가 됐습니다. 어쨌든 네. 자, 그리고 2018년도 10월에 Respect My Creepin이라는 노래를 발매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인터넷 그 짤, 미밀 막 이렇게 바이럴로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블루페이스의 제목은 바로 타티아나.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약간 여자인가? 여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여자 얘기. 왜냐면 따시 그거잖아요. That hole over there. 아, 몰라야죠. Fuck.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타티아나. 타티아나 피처링 카리 B 노래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Lit Action. Yo. Oh. 차가 날아다니는데. 해리포터 느낌인데? 역시나 Twerk. 따뜰이 나오고 있죠. 따뜰. 여기다. 이분이 블루페이스겠죠? 그러겠죠? Bust down that piano. 와. 뭔가 이건. 와. 바지 내린 거 봐. 저 잠깐만. 바지 나온 부분이. 와우. 와우. 아, 살짝 뒤로 가볼까요? 네. 그래, 여기. 이 바지 좀 보세요. 근데 이게 또 힙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내린 거 아닌가? 근데 또 이렇게 내리려면 팬티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지금 캘빈 클라인 같은데 뭐 그 정도 입어줘야 보여줄 맛이 나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보니까 진짜 저러고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는지 난 신기해. 오케이. 그럼 팬티 여긴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노래 어땠어요? 노래는 아주 그 딥한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 G-펑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제가 원곡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원곡 그래서 피처링이 아마 YG일 거예요. 아. YG가 딱 이런 풍의 노래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으나. 그래서 리믹스로 써있나 봐요. 네. 이게 리믹스가 된 것 같은데 전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약간 올드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웨스트코스트 G-펑크가 그렇게 그 현대 사운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운드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좀 저희가 즐겨 들었던 막 중고등학교 즐겨 들었던 그 사운드가 들린 것 같고 플로우도 약간 그 시절 때 약간 플로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느낌. 오케이, okay, that's right. Beer. 또 Everybody gangbang.
가사가 잘 들리나요? 잘은 안 들리는데 그냥 그 항상 카디가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 아. 약간 I'm the only one. 너네 다 빛이. 아.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짱이고 니네들은 나한테 안 된다. 네. 약간 이런 거를 또 말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아니야. 이 사운드에 그 카리비 플로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카디비는 사실 어디다 갖다 놔드려도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그 묵직하게 뱉는 거죠. 네. 뿜! 뿜! 약간 옛날 노트리오스 비아지가 하는 그런 발성 같은 거 있잖아요. It was all a dream. I used to read Word Up magazine. 아, 맞아요. 진짜 이렇게 동그란 구슬 같은 거를 내뿜는 듯한 그 댐핑감이 있다고 얘기하죠. 댐핑감이 진짜 쩌는 그런 느낌이 진짜 들어서 이 비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Making go insane. 매력이 있네요, 근데 훅이. 아, 자꾸 눈썹을 이렇게 하시네. 어떻게 하는 거야? 손이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버슨 저지를. 아우. 행복해 보인다. 저 시워크라 그러나 저걸? 약간 시워크를 하기 전에 약간 예비 동작 비슷하게 한 거죠. 하려면 저 제대로 해야 돼. 저 저런 게 약간 시워크 아니에요? 비슷하지 약간 푸더크 정도로 하죠. 아니 눈이 되게 이뻐 선하게 생겨졌는데. 근데 이 노래 나는 그렇게 듣고 싶어. 약간 소파에서 앞에 약간 양주도 깔아놓고 돈 같은 것도 깔아놓고 담배 딱 피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이렇게 웃으면서 즐거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릴렉스가 되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플로우도 그래. 되게 릴렉스하게 뱉고 있어. 눈 살짝 반쯤 감고 부르는 느낌이야. 약간 취해 있어서. 투다생아. Bust down Tatiana. Jerk it off. Bust down. 아, 뭐 이거 시그니처인가 봐. 연습해야겠다. 이 맞나요? 야, yeah. 얘네도 유명한 사람인가? Homie. 크레딧이 졸라기네요. 아, 일단 크레딧은 스킵할까요? 뭐 더 있나? 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블루페이스의 Tatiana Remix featuring Cardi B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레이백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렇게 뒤로 늘어지는 그런 굉장히 사람을 약간 릴렉스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저도 아까 중간에 말했듯이 진짜 그냥 집 뭐 되게 대저택. 대저택이면 좋겠죠. 뭐 집이어도 좋고. 네. 근데 이제 딱 넣어가지고 앞에 막 진짜 제가 좋아하는 술들 딱 깔아놓고 옆에 좋아하는 친구, 멋진 여자들 이렇게 네. 끼고 담배 한 잔 빨면서 들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약간 오늘 약간 기분이 약간 살짝 다운돼 있어서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저는 뭐 일단 뭐 카디비는 항상 네. 정말 아까 말했듯이 댐핑감 있는 랩을 맞아. 어느 비트에나 특히 이런 미디엄 템포의 비트에 굉장히 잘 뱉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나 아까 얘기했듯이 웨스트 코스트 진짜 그 G-Funk 그런 사운드인데 사실 이런 걸 진짜 YG가 많이 해요. YG가 많이 하는데 이분이 하니까 YG는 뭔가 진짜 빡세거든. 랩을 그 이런 비트에다 하면은 진짜 여기서 총 나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이분은 그거보다는 좀 더 좀 행복하다 그래야 될까?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 릴렉스감이 좀 있고 네. 근데 이제 블루페이스가 약간 그렇게 늘어지게 불렀는데 아까 말했듯이 카리비가 그 댐핑감 있게 네. 진짜 아까 제가 좀
감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은데 약간 네. 노트리어스 비아지 같다고도 했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묵직하게 뒤에서 받쳐주니까 그쵸. 이 노래의 약간 균형이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늘어지면 진짜 이거 듣다 잘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중간에 카리비가 갑자기 댐핑 가는 게 빡 쳐주니까 또 이렇게 늘어졌다 또 막 일어나가지고 또 한번 즐기고 또 다시 딱 그니까 클럽에서 춤춘 다음에 다시 테이블 가서 술 한잔 먹고 그쵸. 약간 그런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즐겁고 약간 릴렉스 할 수 있는 노래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와우. 자 그럼 마지막 멘트 해주시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ert me please we need your help 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션테일러도 노래 작업하고 있고 영손도 작업하고 있고 저도 이제 션테일러 새 신곡 이제 3월달에 발매된 신곡 뮤비도 이제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모든 컨텐츠 다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보죠. 릿 액션! 액션.